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가져도 수출로 가성비 최악, 가동률 최하 전투기 될 가능성 크다. 한마디로 생산도 많이 못하고 아웃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임. 첨단 기술 없으면 종이 비행기에 불과합니다. 미국 부품 써봤자 실전시 무용지물이니. 또 포장해서 군사력 순위 올리려 발악하는 겁니다. 실제 일본 군사력 10위에도 못 듭니다. 일본의 6세대 전투기는 컨셉만 보면 꿈의 전투기.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려면 하세월.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한 사실이 외신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한국의 5세대 군용기인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해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글로벌 데이터가 밝혔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업가의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국가에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영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열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E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의 줄임말인데요. F-3은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 최고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교훈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E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엔, 양산, 배치 및 수명주기 비용 SCC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 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결국 록히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 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미국은 공동 개발할 때 한 번도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 단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E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 록히드 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산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 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영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런데도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 EF-30i 한국의 KF-21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7월 14일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FX 사업이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한 개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인들은 덤만 번지르르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 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횃불을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 하이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텔스기로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형부터 개발하기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텔스 전투기를 완성한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병 공격형의 FE-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에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비행한 KF-21에 대해 하이는 성능 면에서 전투기의 세대 구분을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세대라고 칭하며 보잉 FA-18F 초코넷과 유로 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1F,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갖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외품 베일을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1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 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 국가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감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배치 후에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 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와서 최고 속도를 이겼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영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전 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 보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한편 세계능기 좋은 개설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차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 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른 국내 방위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